안녕하세요. 편안하게 안녕하세요. 오카입니다. 오늘의 콘텐츠는 후속 영상입니다. 바로 저번에 제가 한국 살면서 불편했던 점에 대한 영상을 이어서 한국인이 태국 살면서 불편했던 점 아니면 태국 여행에 갔는데 불편했던 점에 대한 얘기를 할 거예요. 근데 이거는 제가 태국인이라서 제가 얘기한 것보다 한국인의 의견을 직접 들어보고 토킹하는 게 더 나을 것 같아서 며칠 전에 제가 제 인스타그램 스토리로 질문을 받았어요. 제일 많은 의견을 가지고 오늘은 토킹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일단 대부분의 댓글 중에 대중교통에 대한 관련된 내용이 제일 많았어요. 그러면 첫 번째 댓글은요. 버스 정류장에 버스 시간표가 없다. 인정합니다. 일단 인정하고요. 요즘은 가끔 시간표가 생긴 버스 정류장도 종종 있겠지만 작년까지만 해도 태국 버스 정류장은 시간표도 없고 무슨 무슨 노선이 지나가는지도 없고 그리고 그 노선이 어디 어디 가는지 간판도 없단 말이에요. 사실 태국은 현지 사람이니까 맨날 자주 다니는 길이니까 머릿속에 노선 외워진단 말이에요. 근데 이거는 외국인한테 좀 불편하지 않나. 그래도 작년에는 애플리케이션이 생겼답니다. 여러분, 와, 태국에서는 버스 애플리케이션이 생긴다는 게 정말 처음이고 반가운 소식입니다. 애플리케이션이 생기기 전에 저도 참 고생이 많았어요. 저도 사실 태국 대중교통 잘 몰라요. 저도 태국인인데도 어렵습니다. 그래서 태국에서 학교 다녔을 때 항상 엄마 아빠가 데려다주고 데리러 가신단 말이에요. 근데 아주 가끔 시간이 안 되는 날에 후배야 버스 타고 집에 와라 이러시면은 저한테 제일 최악입니다. 운이 좋으면 20분 만에 버스는 올 수 있지만 잘못 걸리면 4시간까지 기다릴 수도 있단 말이에요. 태국 버스는 알 수 없습니다. 그래서 이 부분도 한국인이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. 그 애플리케이션을 통해서 버스 위치를 확인할 수 있고 시간표도 확인할 수 있고 그 노선이 어디 어디 가는지도 다 확인할 수 있으니까요. 아 그리고 다 영어로 할 수 있으니까요. 한국분들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자 다음 댓글은요. BTS는 교통카드 단말기가 있는데 버스는 그게 없고 표를 탈 때마다 돈 내고 타야 해요. 참고로 여기 BTS는 방탄소년단이 아니고 태국 전철 이름입니다. 지하철, MRT, 지상철, BTS. 이거는 한국인 입장에서 충분히 불편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. 한국에서는 교통카드라는 게 있잖아요. 이 카드 하나로 지하철 탈 수 있고 버스도 탈 수 있고 택시 탈 수 있고 자전거도 탈 수 있고 교통카드 하나로 다 해결할 수 있지만 태국은 지하철 카드 따로 지상철 카드 따로 버스는 없었고 버스 탈 때 이렇게 카드 사용할 수 없고 무조건 현금을 내야 된단 말이에요. 버스 안에서 돌아다니는 직원이 있어요. 그래서 새로운 손님이 탈 때마다 직원이 이렇게 돌아다녀서 돈을 걷어요. 작년까지만 해도 그랬던 시대라서 충분히 한국인 입장에서는 뭐 불편할 수도 있죠. 그래도 이제 태국도 애플리케이션을 통해서 결제를 하든 아니면 QR코드를 찍고 결제할 수 있고 체크카드, 신용카드로 결제할 수 있고 이렇게 여러 가지 방법을 생겼다고 해요. 태국인한테는 너무 반가운 소식입니다. 여러분 현금 없어도 버스 탈 수 있답니다. 다음 댓글은요. 태국인 외국인의 관광지 및 기타 시설에 대한 입장료가 다른 게 너무 불편함. 저도 참 할 말이 없네요. 왜 그럴까? 왜 그런지 잘 모르겠는데 저는 태국인이라서 이 부분에 대한 잘 신경을 안 쓰다가 제 채널의 초반 영상을 보시면 제가 태국 사원을 소개하는 영상이 있단 말이에요. 그 사원에 입장할 때 저는 한국어로 영상을 진행하고 있어서 문을 지키는 태국 경찰 아줌마가 저보고 에이 아가씨 입장료 내고 들어가야지 이러시는 거예요. 영어로 죄송하지만 태국인은 무로입니다. 건타이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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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알라나카 미 바바사 손카 건미 컴퓨터 루벤 콘타이 미스 롱하이 미스 롱페이 찬네 아우 아우 까빠 그때부터 이제
좀 느꼈죠? 오, 왜 그러지? 한국인 친구랑 태국에 놀러 갔어요. 예를 들면 동물원에 들어갔는데 뭐 저는 태국인이라서 입장료가 500바트였어요. 근데 한국인 친구는 1000바트라는 거예요. 외국인 입장료는 2배 더 비싸는 거예요. 민망하게 또 친구 또 물어봐요. 야, 플레야, 근데 우리는 왜 더 비싸? 외국인이라서 더 비싸게 걷는 거야? 할 말이 없죠. 아, 나도 잘 모르겠어요. 이거는 뭐 태국 정부 왜 이렇게 구분하는지 좀 굳이 생각을 하자면 사원은 어느 정도 이해할 수 있어요. 왜냐하면 태국인한테 그냥 기도를 하고 싶거나 절을 하고 싶으면 사원 가는 게 당연한 일반 생활이니까 무료 입장인 거고, 외국인한테는 관광지가 맞고 좀 이렇게 특별한 곳이니까 그런 건가? 근데 사원이 아닌 뭐 폭포, 계곡, 동물원 이런 데는 입장료가 왜 다른지는 저도 잘 모르겠네요. 다음 댓글은요. 택시 가격 흥정이요. 유유. 저는 그랩보다 택시를 주로 탔는데 미터기 안 켜지는 분도 많고 흥정해야 돼서 불편했어요. 라든지 너무 외국 사람 사기를 많이 치는 것 같아요. 예를 들면 워터바이클 택시 인 파타야. 이것도 태국의 현실이긴 하죠. 그래서 오늘 제가 태국 여행 꿀팁을 알려드릴 거예요. 이렇게 태국 나쁜 택시 아저씨를 어떻게 감당할 수 있는 꿀팁이 호텔 앞에서 이렇게 줄 서는 택시들, 아니면 관광지 앞에서 그냥 가만히 서서 기다리는 택시는 NO! 절대 타시면 안 되고요. 왜냐면 그런 택시를 타면 미터기를 안 키고 이렇게 Oh! How much? 이렇게 1000바트? 2000바트? 그 말도 안 되는 가격을 이렇게 제시를 할 거란 말이에요. 또 가는 길에도 막 이렇게 붙잡고 Hey! Burn! My taxi come! My taxi를 이렇게 설득을 하시겠죠? 근데 그런 분들 이렇게 타지 마시고 도로로 나가서 일반 택시를 그냥 불러요. 또 만약에 타는데 외국인이라서 미터기를 안 켰다 그러면 기억하세요. 태국어를 할 줄 아는 척이면 좀 어느 정도 무서워하지 않나. 이거를 외울 수 없으시면 녹음하세요. 제 목소리로. 아, 남자는 당당하게 미터기를 켜주세요. 그리고 파타야도 이렇게 택시가 너무 비싸서 오토바이크를 타는 경우가 많은데, 꿀팁을 드리자면은 태국 성테어라는 게 있어요. 이렇게 앉을 수 있는 트럭크 짠 사진, 이렇게 성테어라는 대중교통이 있는데 5바트, 10바트 내고 버스처럼 이렇게 바닷가 이렇게 돌아다녀요. 시내까지 외국인이 갈 만한 장소들 다 가니까요. 차라리 그런 거를 타세요. 그리고 성테어는 재밌어요, 여러분. 특이한 대중교통이니까요. 차라리 그런 성테어를 하는 걸 추천합니다. 다음 댓글은요. 제 고향인데 너무 부정적인 얘기만 하는 것 같아서 좀 가벼운 주제로 넘어갈게요. 지인분 가정집에 머물렀는데 도마뱀이 딱! 한국인은 모르시겠지만 태국인이랑 도마뱀이랑 아주 친합니다. 태국에서는 아파트보다 단독주택에서 더 많이 살기 때문에 집 천장에 걸어다니는 도마뱀이 아주 많아요, 여러분. 한 집에서 같이 사는 생물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, 여러분. 한국에서도 집 안에 모기도 있고 개미도 있는 것처럼 도마뱀이 있어요. 동남아시아라고 하면 도마뱀이 많죠. 그리고 두 가지 종류로 나눠져 있는데요. 아주 조그만해요. 이만큼. 찡조. 이런 소리를 내요. 어렸을 때 안 좋은 기억이 있는데 그 도마뱀이 자기 꼬리를 잘릴 수 있는 도마뱀이란 말이에요. 저는 제 집에서 지금 자고 있다가 이렇게 도마뱀 꼬리가 떨어졌어요. 와, 제 집사님이 엄청 놀라시고 저 야, 도마뱀 꼬리! 이런 기억도 있습니다. 이거는 흔한 일이고요. 이런 조그만한 도마뱀 말고도 한 요만한 도마뱀이 있어요. 뚝개. 뚝개라고 합니다. 울음소리가 있어요, 이렇게. 뚝개. 아주 흔한 울음소리입니다. 아까 작은 것만큼 눈으로 직접 보기는 힘들지만 도마뱀은 흔해요. 태국 가정집에서는 작은 도마뱀은 그래도 뭐 위험하거나 좀 무섭게 생긴 애는 아니니까요. 조심하세요.
자, 마지막입니다. 식당 화장실 돈 내고 이용하는 게 처음에 불편했어요. 제가 보기엔 나라별 문화 차이라고 생각합니다. 왜냐하면 뭐 태국은 돈 내고 들어가야 화장실도 있고 무료 화장실도 있고 그렇지만 유럽 쪽 여행 가시면 거의 대부분 유료 화장실이고요. 태국보다 훨씬 더 비싼 나라도 엄청 많습니다, 여러분. 그래서 이거는 나라별 화장실 문화 차이인 것 같아요. 확실히 한국인 입장에서는 불편할 수 있다고 느끼시는 게 한국이 너무 편해서 그래요, 여러분. 진짜 여러분들의 나라는 최고입니다. 이거만큼은 정말 편해요. 외국인 사이에서도 한국이 살기 좋은 나라인 이유 중에 화장실 얘기 정말 많이 나와요, 여러분. 어디든 다 공공 화장실이 있고 공원에도 화장실이 있어서 심지어 깨끗하잖아요. 그래도 태국은 이렇게 다 돈 내야 되는 게 아니라 보통 무료 입장이지만 돈 내야 되는 화장실은 대부분 관광지에 있는 화장실이나 야시장 뭐 이런 데는 돈 내고 들어가야 돼요. 싸면 2바트, 비싸면 5바트 사이에서 한국 돈으로 60원에서 100원 정도 합니다. 제가 이렇게 한국에 와서 불편한 점 있지만 적응하는 것처럼 태국에 가시는 분들 태국 생활 적응 화이팅 하시기 바랍니다. 오늘 한국인 댓글을 꺼내서 그렇게 얘기해서 그런지 제 태국 구독자가 오해하실까봐 태국을 좋아해주시는 한국분도 많이 계시고 있다는 걸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아요. 어쨌든 저는 너무 감사합니다. 태국인으로서 이렇게 태국을 사랑해주시고 좋아해주셔서 코로나가 있지만 태국 여행을 가고 싶어 해주셔서 저는 너무 자랑스럽습니다. 오늘의 영상도 역시 유익한 영상이면 좋겠고요. 즐겁게 보셨으면 좋겠습니다. 이 영상이 마음에 드시면 좋아요, 구독, 알람 설정까지 해주시고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. 안녕! 사리카.